자, 변호사 시험 암기장 강의 1회 10분 복습 동영상입니다. 녹음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통칭 인정 여부입니다. 고도의, 이 단어 중요해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여부가 논의의 실익이죠. 비상계엄에 관해서는 판례가 인정했지만 대통령의 서운 취소에 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런 통칭에 해당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즉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넘어가고, 법률요법원칙의 적용범위죠. 판례는 TV 수신료 사건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 즉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한 바 있습니다. 판례 위주로 읽어주세요. 판례는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직접 관련되면 입법자, 즉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다음, 비례원칙입니다.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고 내용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이 있다. 행정기본법 10조 CCBB라고 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평등 원칙은 구평, 원룸, 구조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동차합 기억합니다. 동차합. 동일한 사안에서 일정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호소 원칙입니다. 자기호소 원칙은 동일한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뭐의 파생 원칙이죠? 평등원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그 내용은 관동의, 즉 일정한 행정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며 위, 그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때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판례는 대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됐을 때만 자기호소 원칙이 적용된다. 즉 행정관행서를 취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뢰보호 원칙이네요. 요건은 암기가 필요한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공적견해 표명이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관련해서 규칙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귀책 사유란 적극적 부정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정으로서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 중과실은 행정청의 행정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의 중과실의 귀책 사유의 주관적 범위는 관계인 모두, 즉 위임자뿐만 아니라 수임인까지를 포함하는 관계인 모두로 본다. 실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자, 다음. 신뢰보호 원칙과 법률 적합성 원칙, 다른 말로 합법성 원칙의 충돌이죠.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논의가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합법성 원칙이 충돌되면 우리 판례는 이익형량서를 취합니다. 즉, 신뢰이익이라는 사익과 개정 법률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한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다음, 실권의 법리죠. 실권의 법리. 실권은요, 실권은 행정청의 취소권, 철회권이 실효가 되는 것이죠. 자, 내용 봅니다. 요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취소사유, 철회사유가 있음을 알고 그 행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장기간 그 권한을 불행사했을 때, 그리고 그 불행사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의 취소권, 철회권은 실효가 됩니다. 이때 장기간 불행사는 소극적 언동으로서 공적견해 표명이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범위가 된다. 신뢰보호 원칙 12조 기억하십니다. 신뢰, 믿음. 열두사도의 믿음. 그래서 12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 원칙인데요. 여기는 목차를 암기하는데 이미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시법주의. 따라서 처분 당시에 법이 적용되죠.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해서 개정 법령의 법적 성격이 진정 소급표인지 부진정 소급표인지 항상 부진정 소급표로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한 제한 원리로서 신뢰보호 원칙을 판단합니다. 이때 그런 법령 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뢰 정도와 관련해서 우리 헌재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냐, 단순한 법률의 기회 활용이냐에 따라서 신뢰 정도를 다르게 보는 거죠. 국가에서 유인됐다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 정도가 커지는 거고,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다는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이 더 크게 판단될 겁니다. 다음, 신의 성실 원칙이죠.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조차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11조에 있어요. 자,
내용, 요건입니다. 객신정은 뭐냐면 신의를 가짐에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그런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며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그런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할 때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자, 요건이 중요해요. 요건에 맞게 곧바로 3포석 들어가면 된다. 다음은 11조의 신의 측 다음에 들어간 권한남용 금지 원칙인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 행정기본법 11조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사례로 지금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한번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다. 판례만 좀 기억하세요. 판례만 기억하는데 사례로는 역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당한 결부 3위일체 13조 기억하시고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결부를 금지시키는 원칙이에요.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실질적 관련성의 내용을 이룹니다. 원인적 관련성이란 주된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관계, 필요가 중요해요. 목적적 관련성은 수권 목적 범위 내외야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십니다. 다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인데 실익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실익은 소송 형태, 그리고 재판 관할에 있다. 자, 1차적으로는 양자로 구별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는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2차적으로는 종이기, 종속설, 이익설, 귀속설에 따라서 당의 행위의 성질을 판단합니다. 결론은 복수 기준설로 간다. 공모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제목은 공모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TRS 단어 볼게요. 이중적 지위가 있다. 따라서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주체의 지위가 있고 대적 처분을 발령할 때는 행정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의 독재성 인정여부, 이건 시험학으로 별로 상관없어요. 검사 임용 거부 처분에서 판례가 개념을 수용했다. 행정개입 청구권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목차까지 적어줬어요. 목차도 기억해 봅니다. 쟁점 회정님, 그 다음에 개선민의 법적 성결, 그리고 갑의 취소의 대상 적격, 하부 목차에서는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신청권 필요성, 두 번째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나머지 큰 목차에서는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얘도 공권이니까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강행법 규성과 사익보성이 필요하고 강행법 규성에서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때 재량이 0 수축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고 1번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으로 이런 위해 제거가 가능하고 3번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해 제거가 불충분할 때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 이거 다 암기해놔야 돼요. A급입니다. 특별히 권력관계는 포괄적인 지배복종관계, 근형감사는 공법상 근무관계, 영조물이용관계, 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기준으로 작용한결적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고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따른 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107조 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의 적용 가능성, 의사표시를 규정하는 일반법이 공법에는 행정법에는 없다. 이때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준용되느냐? 다수할 판례를 부정하고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있을 때 후속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 타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사실 불이타입니다. 불이타에서 가볍게만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타시험 문제고 신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고의 법적 성질이 자완이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해서 수리 의무 규정이 있거나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되는 거죠. 형식적 요건만 신고 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면 자완, 실질적 요건도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 논의의 실익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있다. 일반적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 우리 판례는 수리 거부로 신고인의 법적 지위 불안이 야기될 때, 즉 시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등 법적 지위 불안이 야기된다면 분쟁의 조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 키워드로 꼭 적어줘야겠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죠. 인허가제 건축신고는 우리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고 이때의 수리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수리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처분성 당연히 긍정된다. 다음,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입니다. 우리 판례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받고,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때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객관식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되면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는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절차법 21조의 사전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건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재판 가단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공권인지 여부인데 판례는 일관되게 민사소송으로 재판실무상 처리함으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평석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6번 기간에 관한 내용 조금 하고 이제 일반 행정작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